무게가 있으셨네요. 아니, 그게 중요해? 어떻게 된 거야? 왜 여기 나와 있어? 아, 전 살아있는 거예요? 그럼 죽었겠니? 선배가 보는 건 제 영혼일지도 몰라요. 저 방금 저승사 잡았거든요. 내가 온주 땅 증여할 때 신당 관리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. 그 일을 김삼봉 씨에게 맡겼습니다.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, 아들 사업이 망해 힘들다, 이런저런 이유로 읍소를 하길래 3년치 비용 3억을 선입금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. 김삼봉은 거길 단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. 변호사라는 놈이 사기나 당하고. 그 사기꾼을 추천한 건 아버지세요. 너 그 신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? 정기적으로 들려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야지. 로펌 들어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. 코앞에 있는 집도 못 들어가는데 온주산 신당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? 그따위 로펌 당장 때려쳐! 그만, 그만.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을 어쩌겠어. 신우인 녀석이 잘 해결하겠지. 자, 술이나 한 잔 따라봐. 괜찮으시겠어요? 내 나이 70이다. 풍산장씨 운이공파 중에 제일 장수하는 남자로 족보에 남을 텐데 이제 술 좀 원 없이 먹어도 되지 않겠어? 넌 제발이지.